윤장현 광주시장이 5.18을 왜곡하고 폄훼해온 지만원 씨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습니다. 윤 시장은 지 씨가 대표로 있는 대한민국 대청소 500만 야전군 회원들이 지난 2일부터 계속된 집회에서 5.18 당시 광주교도소를 북한 특수군이 공격했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다며 명예훼손 등으로 지 씨와 서울역 집회 책임자를 고소했습니다. 광주시는 5.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은 이미 허위 사실이라는 것이 수차례 확인됐다며 5.18을 폄훼하려는 세력은 법의 심판을 받게 5.18 영령의 명예와 정신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.